아, 예, 여보세요? 아, 예, 중국집이죠? 아, 예. 간짜장 4개 배달하려고 하는데요. 아, 네네. 아, 예, 주소는 여기, 저 먹방한 흥삼이네거든요? 예, 저번에 오셨던데.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예, 결제는 그러고 카드로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흥삼인의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흥삼입니다. 예, 오늘은, 짜장면이 오래간만에 먹고 싶어가지고, 간짜장으로 4개 시켰습니다. 일단 저희 집에 배달 오는데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짜장으로 시키는 게좀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간짜장으로 4개 시켰고요. 이거 불닭소스랑, 그리고 파김치, 그리고 고춧가루 뿌려서 한번 야물딱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간짜장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반 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소스가 뿌려져서 나오니까 저희 집이 이제 읍내에서 배달을 오는데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좀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을 때는 간짜장으로 시켜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퍼지지도 않고 윤기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